네, 오늘 제가 할 게임은 갈매기의 삶을 살아보는 게임입니다. 씨갈. 네,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네, 갈매기라는 뜻의 영어고요. 저 욕한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죠. 화려하다. 스티븐, you're more sluggish than the slugs we had for breakfast. Hey, I'm talking to you. That's the last straw, Steven. I've had enough. You're out of here. Wait, what? Goodbye and good riddance. 마이 네임 이즈 조나단. 갈매기의 꿈을 갖고 있는 갈매기지. 나의 꿈은 책을 읽은 지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어. 우후! 이야, I'm free! 오, 부금도 신나고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이 게임의 목적이 뭔진 모르겠다. 한번 날때 되게 많이 나네요. 어, 수영장이다. 수영장. 물 얼은 얼었어요? 얼음물인가? 지금 겨울인가? 겨울치고는 사람들이 벗고 다니는데. 지금 겨울인데 사람들이 옷차림이 좀 많이 얇네요. 방구 끼는데? 마우스 누르면? 오, 여기 또 뭐 있어? 사람. 오케이. 저기, 저건 또 뭐지? 오른쪽에 뭐 이상한 거 있는데? 여기 텐트에 불 났어. 도대체 뭘까 이 게임? 개가 칼을 들고 있고 사람들이 있어. 얘네들을 내가 꽃게를 죽였어. 죽였어. 여기. 꽃게가 인간 세계를 위협하는 거고 내가 꽃게를 죽이면 되나 봐. 사람들이 위기에 처한 것 같으니까 내가 이 꽃게들을 다 죽이죠. 좋아. 저 위급 상황에 빠지면 애들이 이렇게 다 팔 벌리고 있나 봐요.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뭐 돌로 만들었어요? 비치발리볼을 요즘은 돌로 만드나? 일단 화산으로 일단 가봅시다. 도대체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진행을 해보죠. 가기 전에 꽃게들 다 부수고 가야죠. 아, 여기 아까 거기다. 어, 박살내야 하는데. 됐다. 예? 꺼졌어. 게임이 박살났어.